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가지고 마늘 감자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자를 삶아서 전을 만들 거예요. 먼저 투 포테이토 감자 두 개 있고요. 3 cloves garlic, 마늘 3쪽 있고요. 이건 파마산 치즈 있고요. 플라워, 밀가루, 브라운 슈거, 설탕 있고요.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여기 원에그, 달걀 하나 있고요. 베이크 솔트, 구운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자를 삶아 보겠습니다. 감자는 1.5cm 두께로 썰어서 감자 1.5cm 중앙에 공기가 들었어요. 응? 감자 못 쏘겠네. 감자가 속이 심이 박혔네요. 심은 빼내시고요. 감자는 이렇게 이건 쿨워를 찬물이에요. 찬물에 전분기를 빼서 이렇게 전분기가 있으면 눌러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쿨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컵으로 1 2 2컵 넣어주시고요. 불로 가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어서 보일 22 minutes 22분간 삶아주세요. 감자가 익는 동안 마늘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이렇게 간 마늘로 만들어 주세요. 마늘은 이렇게 집게로 찧어서 우와 힘이 세졌어.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이렇게 짜주시고요. 이게 간 마늘이에요. 이렇게 해야 마늘의 진이 나와서 마늘 소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작은 술이에요. 그리고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설탕과 기름과 마늘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으깨주세요. 이렇게 그릇을 돌려가면서 계속 으깨다 보면은 마늘 소스가 걸쭉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설탕과 기름과 마늘이 잘 섞이게 이렇게 그릇을 돌려가면서 으깨주세요. 자, 이렇게 설탕이 다 녹고 마늘 소스가 걸쭉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걸쭉하게 이제 감자가 익어야 되니까 됐습니다. 22분이 지났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감자가 잘 익었습니다. 자, 감자가 잘 익었으면 이렇게 볼에 덜어 넣으시고요. 와우, 진짜 잘 이건 감자 으깨는 거예요. 감자 으깨는 걸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그냥 감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으깨서 하는 거하고 맛이 천지 차이예요. 훨씬 맛있어요. 힘은 좀 들지만 자, 이렇게 잘 으깨졌으면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플라워 밀가루 200ml컵이에요. 한 컵 하프 한 컵 반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원 에그 달걀 하나도 작게 해서 다른 볼에 다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달걀이 상한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달걀에도 솔트 간을 해주세요. 밀가루에도 간이 안 들어갔으니까 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소금과 달걀이 잘 섞여졌으면 다 함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에 익히면 뇨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뇨끼 반죽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루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여졌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원, 투,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제 반죽을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제 만들어 놓은 반죽. 반죽이 자꾸 달라붙으면 이건 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옆에 떠놓고 숟가락을 이렇게 넣었다가 하면 잘 안 달라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반죽을 고루 펴주세요. 숟가락 두 개 펴.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숟가락 끝으로 펴주세요. 이렇게. 밑에 기름을 묻혀도 되겠네요. 이렇게 숟가락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살살 펴주세요. 한쪽은 잡고 물을 묻혀가면서 살살 이렇게 누르듯이 펴주시고요. 약간 도톰하게, 너무 도톰해도 안 되고, 약간 도톰하게 펴주세요.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잘 펴졌으면,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10미닛. 10분간 구워주세요. Bake 10 minutes. 10 minutes has passed.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 맛있게 잘 익었네요. 뒤집으실 때는 뒤집기 힘드니까 이렇게 솔솔솔솔 넣으시고요. 이렇게. 팬을 기울여서 접시도 기울이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만들어 놓은 마늘 소스 발라주세요. 몸에 좋은 마늘도 먹고 감자도 먹고요.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살살 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파르메산 치즈예요. 파르메산 치즈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많이 많이 듬뿍 뿌려주시고요. 이건 건조 파슬리,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도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8 minutes, 8분간 구워주세요. 8분이 지났습니다. 8 minutes has passed. 밀면이 익었나? 우와, 잘 익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다 됐으면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돌려서 또 반 이렇게 힘드시면 이렇게 해서 또 반 돌려서 반 돌려서 반 아까 돌 잘린 거 이렇게 돌 잘린 거고요. 자르는데 자꾸 도망을 가요. 갈릭 포테이토 전, 갈릭 포테이토 케이크, 마늘 감자 전 다 됐습니다.